수익률 5% 중반대에 수익형 건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매장이 입점해 있는 개별 상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외부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니기에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내릴 예정인 것 같은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인천 부평에 보시면 부평 CGV 건물이 있는데요. 이 아이즈빌 아울렛 1층에 개별 상가가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이 상가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개별 상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5.5%대에 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매매 금액은 12억이고요. 전용 면적이 약 2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에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완전한 수익형 물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로는 아이즈빌 아울렛이 있는 대로변 입구 모습입니다. 이 안에 여러가지 복합 쇼핑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CGV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 서구의 성남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청역 그 다음이 상공역입니다. 이 상공역 대로를 통해서 오늘 물건지로 가는 그 위치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 GM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 공장을 중심으로 인근의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권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아이즈빌 아울렛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와 부평 캐슬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배우 세대가 약 7,000세대 이상이 입주 예정인데요. 이 세대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부평 GM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울렛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즈빌 아울렛 대로변에서 이편한 세상 아파트 현재 이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영상을 촬영해 본 모습이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로변에 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이런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울렛 안쪽에도 많은 의류나 패션, 스포츠웨어나 음식류, 다양한 문화 생활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형성이 되어진 그런 위치의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개별 상가도 영상에서 보시는 이쪽 라인에 있는 어떤 유명 브랜드 매장이고요. 매매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현재 두 개 오실을 합쳐서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임대도 이 두 개 오실을 터서 하나의 유명 브랜드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금액은 보증금이 1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이고요. 수익률을 계산하면 5.5%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울렛 매장 안쪽에도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의 상권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또 다양한 먹거리 상권이 있고요. 3층부터가 극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CGV 극장이 위치해 있는 그런 아울렛 매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곳은 주차장 모습인데요. 이 야외 주차장을 통해서 부평 CGV 극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2층이나 1층에 내려가셔서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개별 상가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